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결혼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캐톨릭의 어느 수녀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드나요? 수녀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개신교 목사님에게 결혼 생활이 힘든가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일 겁니다. 25년간 내 세계의 중심은 나였는데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중심인 것에 익숙한 젠, 아내를 말합니다. 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긴 거예요. 우리 둘 다 놀랐죠. 중심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힘듭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고백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독신으로 지낼 때는 자기가 자기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중심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중심이 두 중심이 생겼으니 갈등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일이 중요한가? 중심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중심이어도 아내가 불행하고 아내가 중심이어도 남편이 불행합니다. 중심이 둘인 가정은 끊임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그 뒤에 자기의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걸까요? 부부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부부가 결혼을 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마음도 맞추고 또 생각도 맞추고 또 서로 갈등도 이겨가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자녀 낳고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아보라. 이런 차원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차원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 생활이 전혀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놀라운 기초예요. 그것은 부부는 한 몸이란 한 육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말씀을 뭐 처음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한 몸처럼 여기며 살라 그런 정도쯤 생각하는 경우만 해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실제로는 거의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고 삽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당신은 왜 그래?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을 아직도 진짜 믿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진짜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그저 모여인 어떤 조직체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곳이 교회지.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한 성도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한 떡을 떼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인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자가 된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죠. 우리 혼자만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아내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중요한 명령이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다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 사실 이것은 어떤 명령이나 의무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해주는 지혜인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중심이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둘이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왜 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주인이 하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순종입니다. 남편이 져야 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돼요.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담을 하면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죠.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부부 사이에도 근본적인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다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가정이면 부모 자녀 사이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용서예요. 이제부터 내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텐데, 내가 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될 텐데 너 꼭 명심해. 너 이제부터 깜짝 놀라는 일을 보게 될 거야. 야, 남자가 이런 존재구나. 여자가 이런 존재구나. 너 그때 조심해야 돼. 아, 속았어. 이럴 줄 몰랐어. 결혼은 행복의 무덤인가 봐. 너 정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너를 결혼시킨 이유는 이제부터 너가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살라고 너를 결혼시킨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용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자리가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뿐만 아니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고 다 기뻐하죠. 오늘도 우리 김원식 집사님 자녀와 관련된 간절한 기도와 또 그곳으로 있는 간증도 하셨는데, 자녀를 낳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용서. 부부 사이보다도 더해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려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덕목이 용서예요. 이제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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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자녀들도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 그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주시는 계명이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용서예요.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용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단순히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완전수 둘이 곱해진 거예요. 일흔 번, 일곱 번 둘이 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기준은요, 한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는 이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직장인가요? 직장에서 490번씩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벌써 본인이 직장을 나왔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직장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도대체 어느 직장 생활에서 490번씩이나 용서하고 삽니까? 친구요? 490번씩 용서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490번씩이나 용서하는 자리가 어딘가요? 가정이죠. 부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지요? 용서예요, 용서. 부모와 자녀 관계. 용서로 그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용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는 거예요. 보통 용서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회개 안 했는데도 용서해야 되느냐,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용서해 주겠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의 용서는요, 회개 안 했는데도 하는 게 용서예요. 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용서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부터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했나요?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용서부터 받았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가장 놀랍게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족들 사이에 만약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회개를 안 했으니까 용서 못 받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생깁니다. 회개 안 했으니까 용서 안 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용서 못 받은 거,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용서를 받았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용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으니까 내가 용서 안 했다고 말이 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가정 안에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용서로 가족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용서를
의무로 여기면 못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용서가 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에 대한 체험 중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똑같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무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회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해 달라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용서해 주실 거야.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경에 490번 용서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마귀가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좌절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체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 주세요라고도 못하는 그때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신다고 하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또 용서하시나? 너도 그렇게 하라.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사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사실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사람, 특히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사람 용서를 못해요. 근데 그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본성이 꺾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눈이 뜨이는 체험을 주셨어요. 아, 내가 진짜 용서받았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왜? 그렇게 용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좌절감이 이토록 깊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대책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와 형제들 사이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은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아직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장 놀랍게 누려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누려져야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가 누려지는 곳이어야 성도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 사이에 또 가족들 사이에 왜 그렇게 힘든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들끼리인데 그렇게 힘들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병들 정도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가정이 많은 거죠?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작정을 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그건 성경만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정을 깨뜨린 존재가 마귀잖아요.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귀의 역사가 가정 파괴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황홀한 고백입니다. 나와 하나구나. 나와 한 몸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가정, 부부를 결혼을 시킬 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둘은 따로가 있지 않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아담이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라고 이렇게 확 말이 달라져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니에요. 처음에 따먹은 게 나 아니에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게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쫙 갈라지죠.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처럼 여겨지는 일. 그 밑바탕의 영적인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부가 다시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두 사람이 서로 딴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져 있는 마귀의 역사죠. 뭐 원인도 많고 이유도 많고 뭐 상황도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은 예수님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항상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부모님 볼 때나 자녀들을 볼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만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만 보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 점은 아시죠? 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어요. 이사야가 그날 눈이 열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실 실제로 우리는요
사실 엄청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잠에서 깰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식사를 할 때도,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녀올 때도,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는 그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거기서 80노인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신 떨기가 불에 타는 그런 참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담베색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거기서 변화된 주님을 보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모든 상황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오늘 성경집회 참여하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식량 문제도 앞으로 큰 숙제고, 북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자, 가정의 달이 오는데 그래서 더 슬픈 이들도 참 많고, 탈북자들은 또 탈북자들의 걱정이고, 사실 진짜 우울증에 걸릴만 하죠. 문제들만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요 한순간에 다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니게 돼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가정이 된다는 말은 그저 말을 한번 그렇게 멋있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문제, 그건 정말 문제도 안 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따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내가 따질 거야.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죽었던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따졌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게 하셨나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을 쓰지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뭐 얼마나 어려웠느냐, 가난했느냐, 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맞았느냐, 뭐 물질적인 큰 손해를 봤느냐,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한 일, 나를 괴롭힌 일, 나를 핍박한 일, 속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진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거기서 정말 누리게 될 때,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진짜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경험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괜히 변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된 사람,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결혼한 가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그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가고 또 평생을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재판이 눈앞에 왔을 때 잠이 옵니까? 뭐 음식을 먹었다고 음식 맛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나에게 정말 어떤 죄값을 치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두렵지 않을 사람 없지요. 왜? 온전하게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바람에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죄와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놓고도 이제는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 따라 그리고 죄의 유혹에 따라 계속 한눈 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일이 항상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장례식에 갔을 때 우리가 흔히 유족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이제 위로 받으세요.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하여튼 우리는요, 어떤 집에 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곳에 가셨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마음고생도 많았고 몸도 아프고 그랬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좋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도요,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요. 이제는 뭐 이번에도 또 사고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죽는 끔찍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흔히 장례식에 쓰는 문구가 있어요. 이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제는 아픔도 없고 그런 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고 나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까? 이 세상은 뭐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죽어도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좁은 길, 누구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은 그 길, 그 길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 끝까지 믿는 길,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길,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행복을 기준으로 사는 것, 사람 본성이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 늘 원망이 많은 겁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참 모순이죠, 그죠? 행복하려고 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가정이라는 말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야, 예수님이 목적이면 그러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행복만 원하면 어느 순간에는요, 예수님과 서로 헤어져야 될 때가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나는 죽고 이게 행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살아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좁은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함이 더 귀한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면 그렇게 나를 속썩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고마워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가까워졌고 주님을 더 의지했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내가 더 철저히 회개했고 내가 더 깨끗해졌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 아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가정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면 가족들이 다 달리 보인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거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당신은 가지입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게 맞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대로 되어져 있다면 순종 못할 남편이 없고 사랑 못할 아내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많은 가정의 부부를 보았지만 어느 부부의 참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신앙적인 몸부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서 계속 그 새벽 기도 때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 내외였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새벽이고 밤이고 눈물로 기도하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남편의 외도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거죠. 야,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순간에 남편의 외도라고 하는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극복해 내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종을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자녀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남편이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라, 용서하라.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걸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왕이시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가정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결혼식 때
남편과 함께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자녀를 결혼식 시키는 것. 그때 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죽음의 순종을 드렸더니 이렇게 자녀를 행복하게 결혼시키는구나. 만약에 그때 헤어졌다면, 도무지 같이 못 살아, 용서 못해 그랬다면 도대체 이 결혼식은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 순종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다. 그 남편과도 여전히 하나다.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어떤 가정도 살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가족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부부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은 십자가 복음이 진짜 실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허락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용서, 믿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 어떤 부인이 남편이 아주 무관심하고 주먹까지 휘둘러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별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아들 데리고 별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전화를 해왔대요. 자기가 지금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대꾸도 안 했대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전화를 했대요. 나 자살할 것 같다. 아내가 남편 버릇을 고치려고 자살해요 그러면, 그러면 당신 재산 다 내가 다 가지게 되는데. 아니 죽고 싶으면 죽어요. 남편 정신 차리라고 매몰차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남편을 죽인 것 같은 죄책감이 든 것. 그리고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그게 또 엄청난 상처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살하고 엄마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니까. 그랬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이 모든 저의 잘못과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그저 겨우 치유가 되고 조금 좋아진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 설립자인 케이 아더입니다. 그가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그가 자기의 그 지나간 삶을 쭉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살면 주님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 속에 그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첫 남편과 별거하게 된 거, 그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게 된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톰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죠? 그가 진짜 주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엉망진창인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정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가정이든지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그때 그 신혼 때 가만히 돌아보면 어색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제 아내와 함께 지내는 삶, 때때로는 서로 자라난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기를 38년,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 제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게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친밀함이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부부 사이에 이런 친밀함이 주님과 사이의 친밀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고 사는 거,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주님이 의식이 안 될 때도 있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서 살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한 몸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한 몸이라고 계속 믿고 나가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떨어져 지내는 게 엄청 불편해요. 함께 있으면 둘이 있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편안한 상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남처럼 여겨지고 주님 옆에 서 있다는 게 어색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불편하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은 그대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훈련할 수 있는 장이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고 부모 자녀 사이예요. 주님께 계속 귀 기울이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 주간을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고 그렇게 20년을 살고 그 결과가 뭐죠? 고생만 한 겁니까? 손해만 본 겁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분이세요. 늘 주님 바라보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살면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부부가 둘 다 속에 마귀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남편이나 아내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죠. 욥이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아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근데 욥이, 당신이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뭐 가져 나온 게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냐고. 나는 찬양할 것밖에 없다고. 그때 아내가 그냥 떠나갔을까요?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다 채워주실 때 자녀도 열 자녀를 그대로 다시 주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열 자녀가 있는 거죠. 천국에 열 자녀가 가 있고, 그리고 또 열 자녀니까 자녀도 곱으로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아내가 욥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고 회복을 얻었잖아요.
이번 가정 부흥에 이제 진짜 우리 가정을 복음 안에 살려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또 적당하게 믿고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했던 설교를 정리해서 낸 책입니다. 가정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제 마음의 선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물론 그냥 다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없어요. 출판사에서 출판했기 때문에 제가 또 사서 드려야 되는 형편이라 그냥 사시도록, 네,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그러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낸 설교예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면 아버지 되고 남편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저 열심히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될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서 제 실상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남편, 두 딸에게 좋은 아버지일 수가 없는 사람인 걸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 가정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목회 제대로 하려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걸리더라고요. 가정을 주제로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저를 살렸어요.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고쳐야 됐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누려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주님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결혼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또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녹이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오직 순종만 하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